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하야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퇴진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가서라도 윤석열 탄핵하야 이런 얘기 말고 퇴진해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딱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화물업은 화물 운송법에 세 가지 이 사업부가 있습니다. 화물 프랜차이즈, 화물 이 주선업, 화물 운송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물 프랜차이즈업은 경동택배, 도전택배, 무슨 택배 뭐 이렇게 하게 하는 화물 프랜차이즈업이 있고, 화물 주선업은 부동산 중개처럼 이렇게 화물이 큰 회사에서부터 아니면 중소기업부터 오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화물 중개하는 화물 운송업이 있고요. 세 번째가 화물 운송업. 지금 대부분이 알고 있는 화물이라고 하면 세 번째 화물 운송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대부분 모르십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화물 운송업 중에 화물 연대 연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화물 운송업의 10% 역할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냐면 개별 용달, 개별 화물 다 독고다이로, 독고다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약간 웃기지만 다 해놓고 갑니다. 여기 계신 차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개별 화물이에요. 이 화물 연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시면 일당을 받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개별 화물, 그 다음에 여기보다 톤수가 작으신 분들은 개별 용달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일반 화물은 적재 화물이 14톤 이상 되는 화물이 일반 화물이고, 일반 화물 중에 화물 연대에 속하신 분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 중에 시멘트는 3%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박수 한번 치주세요. 구호만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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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리자! 윤석열! 끌어내리자! 그래서 저희가 뉴스나 이렇게 신문을 볼 때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득권, 보수 언론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화물연대에 와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10% 중에 시멘트는 3%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불을 착취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토건적입니다. 토건적이 뭐냐면 토목 건설에 해당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불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설 재개발 재건축 깡패 들여가지고 난리를 치서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가지고 건물 짓고 아파트 짓고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이대로 불을 얻는 거 아닙니까? 구호 한 번 더 외치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이 화물 연대가 속하는 거는 이 화물 운송이 10%밖에 안 되고 시멘트는 지금 3%, 철강은 4%도 안 됩니다. 이 7%가 우리나라 경제를 흔드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화물 운송에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화물 프랜차이즈업, 화물 주선업, 화물 운송업,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화물 주선업은 부동산 중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어떤 중소기업에서 어떤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어떤 오다가 있으면 한 다리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갑에서 오다가 나오면 거기 을이래죠. 을에서 하청을 또 합니다. 그 하청에서 또 재하청을 하고 삼하청을 하고 사하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물 운송이 되는 겁니다. 세 다리, 네 다리를 거친다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어땠냐면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온 사람들, 국토부에서 낙하산을 타고 온 우리 원자력 발전의 그 마피아가 아니라 기재부 마피아들이 퇴직할 때쯤 되면 국토부하고 쌈싸미해서 대한민국의 운송업을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운송업은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오다를 총괄하면서 오다를 나눠줘요. CJ, 경동, 로젠, 어떤 택배, 지가 다 시합을 해서 여기에
제가 직접 운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 가지가 있다니까. 화물 추선이 있고 화물 운송, 추선하고 운송은 아예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띄엄띄엄 이렇게 비어먹고 갈라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물 운송을 하는 사람들이 100을 만약에 오다를 받으면 내려가는 거는 50, 60밖에 안 된다는 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고 산다고 지금 화물연대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노란 남발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개별 화물, 일반 화물 사람들은 한마디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 있는 수당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내리꽂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노조나 연대나 조합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돈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추위에 아무런 솔직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화물차 무슨 남방 이 색깔입니까? 한번 봐주실래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사업용 남방, 하얀색 남방, 이 똑같은 트럭은 하얀색 남방입니다. 여기에 노란색 남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용으로 등록은행 차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업자라는 뜻이에요. 기재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원래 국가에서 공짜로 주었던 남발을 이 사람들한테 분양을 합니다. 보증금 얼마 내라, 월세 얼마 내라. 이 사장님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남발을 그게 더러워서 돈 주고 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 주고 사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대국 청사하는 사람들은 이 남발을 빌려요. 빌려서 한 달에 25만원, 30만원씩 돈을 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기계부에서 내려온 마피아들은 1000대씩, 2000대씩 그 번호판을 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부분이 국채연금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25만원, 100대면 한 달에 1만씩 들어오겠습니까? 화물연대도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25만원씩, 100대면 한 달에 2억 5천만원 지의 손에 월세로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이 번호판을 주십니까? 국가는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가 운송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번호판 100개 1000개를 지가 가지고 이 번호판에 임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요. 이 번호판을 팔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지금 택배하는 사람들 번호판 보면 아, 다 사자. 이게 사업용 남발입니다. 근데 하나가 생겼어요. 뭔지 압니까? 지나가면서 안 닮았어요. 배. 택배하는 번호판은 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눈을 떼야 돼요. 눈을 안 뜨면 이 아바 사자가 안 보이는 것처럼 누군가는 보유후식하면서 한 달에 1년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저끼리 짬짬하면서 나눠먹는 겁니다. 제가 이 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 얘기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짧게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화물연대 문제가 아니라 이 중간에 끼는 세계업체 중에 화물운수 주선에 관련되는 사람 중에 어마어마한 국회의원, 그 다음에 권력, 정치인들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안 놓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화물연대는 1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길었네. 네, 다음에 오면 좀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준비해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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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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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끌어내리라!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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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